네, 오늘 양시안 제가 처음 모두 했던 것 우리 체육이 정치화 되는 거 굉장히 경계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, 지방 선거를 앞두고 체육계를 자악하려고 하고 체육계의 분열을 만들고 하는 일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. 체육계에서 확실히 막아내셔야 되고 이거 저희들도 지켜볼 겁니다. 그리고 이와 어울려서 이제 국가 체육 대한체육회와 KOC의 문제 이거 했는데 그 혹시 그 회장님께서는 왜 대한체육회하고 KOC가 합쳐지신지 아십니까? 지금 뭐 다시 이렇게 떼자는 논의가 많은데 예. 그 합쳐진 과정을 알고 계세요? 예. 그게 언제였죠? 과거 그 66년에부터 이제 통합을 하고 2009년에 다시 KOC하고 대한체육회를 합하고 16년에 이제 전체를 다 통합을 한 겁니다. 갈등과 분열 때문에. 네,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이게 사실은 눈물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. 그 또 우리 국회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이거 그 각 국가별 NOC하고 체육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 분석이 있습니다. 국가별 다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송기정 선생 아시죠? 송기정 선생. 예. 송기정 선생이 60년에 방콕 아시안 게임에 가셔서 눈물을 했어요. 삭발도 하고. 왜? 대한체육회하고 올림픽위원회하고 국가올림픽위원회하고 분열이 돼가지고 선수들이 유니폼도 못 입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통합 작업을 68년에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는 대의원 통합까지 이루어진 게 2009년입니다. 이런 상황들을 잘 보셔서 체육계 내에서 이 외부의 입김 특히 이제 체육계가 내부의 여러 노력들 사실은 뭐 여러 정부정이 있지만 체육계로서도 그 스스로 그냥 아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. 세상에 도둑을 다 경찰로 잡는 게 아닙니다. 시민사회가 잡고 체육계가 체육하는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인 시민들 아닙니까? 인성을 길러주고 덕성을 길러주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. 그 점 당부드리고요. 지금 이게 읍면동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한 체육회입니다. 우리나라 사실 그 아까 제가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독립을 위해서도 옛날에 지력, 체력, 덕성보다는 체육이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사회를 헤쳐나가고 우리가 여러 열강구에서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체육계도 분열되고 또 뭐 지방조직들은 선거조직화처럼 되고 하면 큰일 납니다. 예,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이 대한민국 체육계에 달려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체육계에 달려있습니다. 네, 명심하겠습니다.